네, 뺄게요. 잠시만요. 오랜만에 4인으로 가겠습니다. 대본도 없고. 이거 진짜 붙네. 이게 붙잖아. 아, 나 그거 페이스북 붙어서 다 못 먹어. 여러분 꽉 잡으세요. 어? 괜찮겠지? 제가 할게, 제가 할게. 그래서 저 대본만 두고 좀 뽑고 할게요. 내가 뒤로 뺄게. 오라고? 100억이라도 저희 우리 하셔야죠. 저희 진권 씨는 조금 늦을 수도 있어가지고. 오프닝은 먼저 하고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도 안 그렇게 하고 있죠. 아직 안 왔어? 나도 커피 좀 마. 커피 없음. 없다고? 네, 있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잠깐 그 인터넷 선이 아, 네, 네. 말썽이어서 다시 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뭐 무거워. 4인 마피아. 오프닝 따고 있을 거야, 그러면? 어, 오빠 딸 따놓는 줄 알았어. 광고만 드리자, 선생님. 여기 뭐, 근데 저쪽 분들 채팅 안 보여드려도 되나? 아, 여기 그 제 노트북에. 오빠 없었네, 대본. 아니, 토요일 날 보러 가야지. 뭐? 엔드게임. 엔드게임. 들려드리는 것만 먼저 들려드릴게요. 4, 3, 2, 1. 숙봉. 오늘은 어린이날. 어린이를 위해 어린이만큼 신난 모습으로 어린이들을 위해 어린이들과 함께 놀아준 어린이들의 부모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5월 9일 딜레이 테스트 4. 어, 해야 돼요. 아까 좀 느리던데. 5초 정도. 감사합니다. 8. 5.5초. 감사합니다. 아까도 우리 많이 느리던데. 자, 오프닝 멘트 가겠습니다. 네. 어른아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5월 5일 일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거미의 어른아이였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은 어린이날, 어린이를 위해 어린이만큼 신난 모습으로 어린이들을 위해서 어린이들과 함께 놀아준 어린이들의 부모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였습니다. 저나 뭐 팟수분들, 솔로분들에게는 그냥 차 막히는 일요일이었을 오늘이지만 아이 있는 집은 진짜 큰 이벤트하는 날이잖아요. 1년에 한 번씩. 오늘 뭘 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특별한 날이 될까 미리미리 고민하고 계획하고 당일에는 어딜 가든 아이들을 모시기 위해서 예 고생하셨을 부모님들 진짜 수고 많으셨고요. 네 하루 종일 아이들을 위해 시간 보냈다면 지금부터 네 어른들을 위한 방송 배텐 들으면서 온전한 나만의 시간으로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또 내일이 대체공휴일이잖아요. 대체공휴일 때문에 뭐 아예 1박 2일이나 주말까지 끼고 2박 3일 이상 놀러 가신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내일 하루는 쉴 수 있다. 예, 위안을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 채팅창에 배텐 성인 방송인가요? 어른들을 위한 라디오. 예, 그 정도로. 자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오늘은 배텐에 아주 특별한 어린 손님들이 또 오셨습니다. 보니 하니 보니 진권 씨, 하니 채연 씨와 함께 사상 최초 순수하고 순진한 마피아 게임 코너 진행해 보겠습니다. 콩까지 마피아 보니 하니와 홍진호 씨 잠시 후에 만나보시고요. 배성재 텐은 녹음 시간 맞춰서 카카오 TV에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일요일 이 시간은 생녹방을 함께 오시면 더 재밌게 듣고 볼 수 있으니까
배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녹음 시간 미리미리 확인하시고 생록방에 놀러오세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오빠 물 괜찮죠? 마이크에 입히는 건가? 공연과 공연이 콘이 누구야? 물 부족하시면은 잠깐만요. 이거 있거든요. 품앗이하죠. 이거 누구 거야? 이거 성지 오빠가 사오셨나. 그거 드셨나 안 드셨나. 소리 좋지 않습니까? 프로틴 섞는 소리. 언니 서인방 가셨어? 네. 우리도 물어보고 싶어. 그냥 우리 그냥 지금 아까 발언 금지권 그 발표할 때 그대로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뭐가 또 달라진 건가? 사인이야? 사인된 거 달라진 건가? 아, 달라. 다 사인 마피아다. 시민이 4명이다. 이런 게 있어. 그러니까 다른 거로. 아, 그러네. 3인 마피아 룰로 앞에 설명이 났네. 다 시작했다. 이거는 시간 될 때 좀 다음 주 좀. 아니, 뭐, 오늘 너무 바쁘면. 아, 오늘 끝나고 될 때. 초록 색깔 맛있는데? 응아, 이게 제일 맛있어.
저는 오렌지가 제일 맛있는데. 저도 오렌지. 정말 나도 오렌지 줘봐, 근데. 결국 이렇게 색색별로 다 먹네. 그거 먹어야지. 오프닝 땄어? 어? 오프닝 땄어? 어, 땄어요. 그럼 바로 들어와서 시작하겠네. 근데 진권 씨도 과일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네. 그 오히려 시간은 그래도 지금 아까보다는 이상하게 됐어. 얘는 4인 마피아가 영역 타임이 길더라고. 말이 각자다 보니까 천명이가 보니까 10시까지만 일하면 되지? 저 네. 생방 들어가니까 생방. 네. 어떤 거요? 그, 아, 캐시터, 아까. 네. 아까, 이거 원래. 잘못된 거야, 날짜가? 날짜가 잘못된 건 제가 체크 못했어요. 노래는 그대로라서 수정할 건 없고. 아니야, 엠카 갔다 와가지고. 근데 섣단이야. 엠카. 위치 확인했어? 어디쯤이라고? 맞나? 다 전화해볼게요. 근데 너무 빨리 오지 말라 그래. 달려오지 말라 그래. 비 오나? 어, 안전하게 오. 차가 많이 막혀. 근데 언니한테도 말 하셨어 애초에. 그렇고 통화 중이네. 각자 가는 커뮤니티가 있으면 요즘 같은 스포츠 시대에는 안 가요. 각 페이지에 3번 페이지를 즐겨찾기로 저장해 놓는 것도 센스예요. 왜냐면 1페이지에 제목에 올라야지. 1페이지에 관종이 하나 이렇게 띡 스포 한 다음에 확 지우는 경우도 있거든. 화장실 나 요즘에 아예 안 들어가. 나도 인터넷 자체를 안 댓글도 안 봐. 기사 댓글도 안 봐. 오빠 언제 봤어요? 어제. 어디서? 목동에서. 용암액을 포기하고. 용암액은 안 되겠다. 내가 용암액을 아침 7시 반 조조 그거 24일 거를 했어. 해보려고 아침에 일어나서 했거든? 안 돼. 하나 떴다 확 없어져. 하나 뜨고 확 없어지고. 너무 빨라. 근데 이제 일반관에서 보고 시간 지난 다음에 암액에서 한번 더. 거죠, 일단 일반관에서 봐놓는 게 안전할 것 같다. 먼저 움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최현 씨, 네. 바로 먼저 들어갈게요. 아,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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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카메라 켜졌어가지고. 아하. 아, 네. 카메라가 켜져 있습니다. 아하. 거기 아, 채팅 맞다. 보이시나요? 왔고. 네. 오셨어. 잠깐 설명만. 설명. 진건 씨? 설명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잠깐. 네, 어서오세요. 설명 좀 드리고. 네. 오. 본인이. 쫀득이 하나 하시면. 어, 감사합니다. 쫀득이 좋죠. 초록색이 제일 맛있네. 아, 그래요? 노란색을 좋아해가지고. 아, 감사합니다. 아하. 감사합니다. 혹시 어기도 볼게요. 어버이날 특집 아니에요? 그러네요. 우와. 글씨를 좀 키워드릴게요. 이게 조금 더 가까우니까.
아, 그거 봐? 야. 앉아서도 보이세요? 네, 보입니다. 아, 네. 아버님 연세가 어떻게? 저희 아빠 한갑이세요. 어? 아빠가요? 네. 만나시구나. 아니요, 동생이 또 있는데 제가 저랑 동생이 늦둥이어가지고. 동생도 있으신데 아버님 네. 환갑이시라고요? 네, 언니도 있어요. 아, 몇? 언니가 27이고 동생이 초등학교 1학년. 그 나이 차이 세 남매예요? 네. 아. 베리 표정 밝아집니다. 그렇죠. 안심. 60년생이신가요 아버님께서? 그러시겠죠. 환갑이신데. 59년생 맞죠? 그러실 거예요. 60? 네, 아, 네 그러고요. 59년생 저희 아버님. 어, 59년생. 네, 환갑이세요. 맛있네요. 맛있죠? 초록색은 더 맛있어요. 아하. 네, 마피아 해본 적 있으세요? 폰이랑. 폰 마피아. 어, 현실이에요. 아, 죽어요. 예? 네? 죽는 건 아닌데. 부욕감을 느끼고. 아. 정신적 타격이 오래 가요. 걱정. 1500분 넘게 들어가 있어요. 와. 네. 나가.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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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먼저 숨어있었다가 어, 괜찮아. 맛별로 있어요. 초록색이 제일 맛있고요. 아 진짜요? 초록색이 제일 맛없어요. 타노스 맛. 초록색 먹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따가 많이 가져가셔도 돼요. 아, 타노스. 설명. 두 분 다 들으신 거예요? 네. 네. 아, 진권 씨한테만 그 얘기 저희가 두 분이 이제 말이 너무 많고 가끔 뭐 채연 씨도 말이 많을 수 있고 두 분은 각각 한 명씩 중간에 저 공기 놀이 있죠. 아, 네. 저 흔들면 말을 막을 수 있으니까 그냥 잘 한번 써보세요. 네. 딸랑딸랑. 네. 딸랑딸랑 한 다음에 누굴 지목하면은 그 사람은 30초 동안은 말 못해요. 아~ 음소거권. 얘기해 주시면 돼요. 딸랑딸랑 하면 홍진호 씨 말 하지 마세요. 그런 식으로. 아~ 닥쳐요. 아까 처음 당해봤는데 별로 기분 안 좋더라고요. 아~ 적절하다. 적절하다. 저희가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게스트를 위한 특권입니다. 와. 그렇구나. 그 마피아 게임 좀 해보셨어요? 아, 마피아 게임 저희 숙소에서 저희들끼리 멤버들끼리 자주 했습니다. 오. 요즘에는 막 그 모니 그 PC로도 있더라고요. 아, PC로도 있어요 이게? 네. 이렇게 해가 서버 해가지고. 여기는 현실이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어요. 아. 물 먹어도 되나요? 네, 저희 이거 시작하면은 이따 열어볼 때 잘 가리고 열어봐 주세요. 네. 왜냐하면 비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꼭 잊어버리시고 이렇게 해서 노출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잘 이렇게. 대충 보면은 제가 물려 먹거든요. 저희 넷이 하는 거죠? 네, 네. 아, 다 같이 하는 줄 알았어요. 아, 여기
예, 여기는 NPC들입니다. 아, 오늘은 어린이날이에요. 네. 와, 어린이날 저녁. 네. 네. 들어가겠습니다. 선생님 준비되시면. 이게 엄청. 여기 진권 씨가 쉿 범인은 하고 채연 씨가 네. 미안해서 이렇게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 빠진 거 아니야? 이거 빠진 거 아니야? 음식이 빠진 거지. 나 이거 상관이 없을게요. 어떻게 목소리 안 들어가고 있어? 먹느라 아니 목소리는 이렇게 여기로 돼. 아 진짜요? 이거 말하는데 아무것도 안 들리고 소리 되나 확인해봐야 될 것 같은데 한 번씩 열 어. 들리나요? 한번 다시 우리 밑쪽에 밑에 꼭 눌러주시겠어요? 네. 어? 다 들어갔네. 어? 들어가네요. 네 들리는데요? 네네. 자 좋네요. 대단하네. 자 그럼 코드 들어가겠습니다. 네. 들어가겠습니다. 아, 끼셔도 되고 안 끼셔도 돼요. 하지만 끼시는 건 좀... 다만 끼겠습니다. 좋아. 갈게요. 선량한 시민과 얍삽한 마피아 사이에 벌어지는 치열한 눈치 싸움. 과연 누가 시민이고 누가 마피아일지 흥미진진한 심리전이 시작됩니다. 미스터리 라디오 출입게임 콩까지마 피아 쉿 범인은 이 안에 있어. 콩까지마 피아 함께할 오늘의 게스트입니다. 어린 시절의 총기는 다 사라지고 추한 승리만을 밝히는 때묻은 어른 홍진호씨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홍진호입니다. 네. 네. 점점 제 소개가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저 써있는 대로 읽은 겁니다. 야. 저 너무 뭐라고 하지 마시고 너무 아니, 작가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예. 자, 어쨌든 이 연속 지금 굉장히 그 DJ들과의 대결에서 네네. 아주 약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아, 네, 말이죠. 제가 옛날 이후로 이제는 세 번 연속 당하는 일은 없습니다. 아, 네. 오늘 3연번 그날이 될 것인지. 오늘은 보겠습니다. 딱 변신하는 모습. 그래요? 네. 네. 불어터진 콩이라고 하신 분 있고. 늙은 콩, 추한 콩 오고 있습니다. 자! 어린이날을 맞아서 특별한 손님들을 모셨습니다. 때묻은 어른들은 잘 모를지 몰라도 어린이들에게는 뽀로로, 도티, 양띵과 함께 초통령으로 불리는 분들입니다. 본의 아니에 본의 진권군, 본의 아니에 한이 최연양. 안녕하세요. 와, 안녕하세요. 자, 친구들 아. 안녕. 야, 오, 이거, 상큼하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친구들 네, 이제 안녕. 딱 생방송 이제 오프닝에 딱 이렇게 딱 켜지면 딱 켜지면은 네. 아, 조성주 아나운서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저 같이 한번 해볼까요? 선창해 주세요. 저는 너무 때타서 할 수 있을까요? 어, 저도 때탔지만 한번 해볼까요? 자, 하나, 둘, 셋. 친구들 안녕. 죄송합니다. 와, 못 주목했는데. 아, 저, 근데 저희 죄송한데 저희 하기도 전에 더러워라고 나왔어요. 예측 채팅처럼 아. 하기도 전에 더러워, 칙칙하다, 아. 퇴 많이 올라왔고요. 예, 걸쭉하다. 아, 방 나갈 뻔했다고. 사과하라고 하신 분까지 아, 아, 내가 왜 네 친구냐고. 예. 대단합니다. 그쵸. 아, 삼촌이지, 네. 삼촌. 아, 네. 네. 아, 어린이날 맞아서 이렇게 보니 하니와 만나보겠는데, 남심저육방송 배텐. 저희가 사실은 좀 이렇게 어린 분들과 어울리기보다는 그 약간 때묻은 어른들과 더 어울리는 방송인데. 아, 예. 그때. 네. 예. 혹시 그 느낌 어떠십니까? 나와보시니까. 아, 저는 라디오 제가 데뷔한 지 이제 4월 25일 날 데뷔를 해서 예. 아주 새싹 아이돌이에요. 그래서 아. 라디오도 처음인데 어? 처음인 거예요, 네, 저희가? 처음이에요. 아, 정말로요? 그래서 너무너무 떨리는데 예. 기분이 좋습니다. 예. 예. 아, 저 영광입니다. 처음인데 오셔가지고. 저도 어떻게 덜어줄까 벌써부터 안 돼! 아, 이게 거의 우리 배텐이 네. 대한민국 라디오에 대한 첫인상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조심해야 되는 건가요? 네, 배텐이, 배텐 같은 라디오는 사실 없습니다. 아~ 네, 다른 데 가면 편하실 거예요. 아~ 네. 우리 편해요. 한이, 채연 씨는 어떠세요? 나오고 어, 저는 지금 새로워요, 모든 게. 지금 다 새롭습니다. 아, 전부 다. 역시 라디오는 처음 나와보신 거예요? 네. 아~ 좀 약간 죄책감이 있죠. 아, 저희 같은 라디오. 근데 저는 지금 네. 준비가 되어 있어요. 더럽. 뭐? 아, 그럼 무슨 말씀이세요? 너무 도발적인 말이니까. 아, 네. 어. 그 인상은 어때요? 홍진호 아저씨랑 배성재 아저씨. 네. 어, 모자가 잘 어울리세요. 홍진호 씨는. 아, 감사합니다. 어, 모자가 잘 어울리세요. 모자 좋아요. 정말 할 말 없을 때 나오는 거예요. 하고 착용하고 있는 템 알려주는 거. 아, 제가 할 말 안 해요. 별로라는 뜻이다. 네.
저는 어떻습니까? 목소리가 좋으세요. 여기 헤드셋으로 나오는. 어, 목소리가 괜찮다. 어, 진권 씨는 첫인상 어떤가요? 아, 일단 정말 너무 멋있으시고요. 실제로 처음 뵙거든요. 아, 그랬었는데 너무 영광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 배성재 선배님은 제가 TV에서 이제 네. 정말 정글의 법칙 제가 정말 잘 봤어요. 정글의 법칙. 오래되긴 했지만 오래되긴 했지만 언제적인가요? 네. 어렸어요. 네, 어렸어요. 어, 제 인생 최악의 기억을. 아, 진짜요? 어. 아, 제대로 알고 오셨습니다. 어, 오래된 DJ라고 하신 분이고. 예. 오비. 그렇군요. 그, 보니까, 어, 전하 홍진호 씨가 첫사랑에 실패 안 했으면 이만한 아들딸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럴 있습니다. 수 있죠. 네. 채연 양이 2004년생. 2004년생이요? 예. 2002년 월드컵도 못 본 분입니다. 아. 현재 16, 중3이고, 배텐 역대 최연소 게스트. 우와. 기록하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와. 그리고 진권 군은 2001년생, 현재 19살. 빠른 연생이라 그래도 대학생이에요. 네. 예. 와. 지금 내가 계산해보니까 홍진호 씨는 최연양이 태어나는 2004년에 네. 그 유명한 네. 사면봉에 나온 해. 아. 예, 그때였네요. 그 연도였나요? 예. 아, 굉장히. 운명이네요. 네. 안 좋은 날에 태어났어요. 네. 네. 본의 한이 하게 되니까 주변에서 정말 많이 알아보고 막 느껴지시나요? 저는 뭐냐 예. 이제 아침에 이제 출근해서 EBS에서 잠깐 그 앞에 뭘 마시려고 하는데 네. 그때 화장 메이크업 헤어를 다 안 받은 상태여서 어. 당연히 못 알아보실 줄 알았거든요. 예. 근데 어떤 이제 꼬마 남자 어린이 한 초등학교 3학년 돼 보이는 친구가 한이 누나 하면서 저를 잡더라고요. 저는 제발 못 알아보길 바랬는데 얼굴이 조금 좀 부끄러운 상태니까 그래서 알아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맞다고 했죠. 근데 갑자기 친구가 대부분 사인해달라 아니면 사진 찍어달라고 다들 그렇죠, 해주는데 그렇죠. 네. 그 뭐냐 계좌번호를 아 계좌번호를 그게 아니라 계좌번호요? 너희 나이가 오늘 뭐 저승만 잠깐 메일번호 아 이메일 주소가 있다 아 메일번호 대부분 전화번호 알려달라면 못 알려주잖아요 그렇죠 당황했었어 아 전화번호 알려달라 그랬다 전화번호랑 메일번호 이메일 주소랑 아 초등학생 2학년에 네 아 초등학생 그럴 수 있죠 사실 그냥 어 알려주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아 그렇죠 문자는 거 좋아하니까 네 계좌번호 조금 의심스러운데. 계좌번호. 예. 어, 때 묻은 홍진호 씨가 때 묻히고 싶다고 했는데 이미 계좌번호까지 나와요. 계좌번호. 예. 이미 좀 묻어있는 것 같기도 해요. 예. 아, 근데 약간 메이크업 안 했어도, 안 했어도 그렇게 꼬마애가 알아보면은 그만큼 광패라는 얘기잖아요. 아. 기분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쵸. 그죠? 되게 영광, 어린 친구가 그러니까 좀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도 들고. 맞아. 사면봉둥이. 채연 씨네요, 진짜. 2004년에 태어나셔가지고. 연봉둥이. 연봉둥이. 어, 진권 씨는 그, 게임 같은 거 좋아하시나요? 아, 저 게임이요? 예. 게임을, 제가 안 해요. 아, 네. 아 예. 네, 제가 게임을 많이 즐겨하는 편도 아닌데, 이제 예. 저희가 이제, 뉴키드로 활동하면서 네. 핸드폰이 없어가지고, 아~ 뭘 많이 못하고 연습만 하고 있습니다. 어, 아, 그렇군요. 그러면, 홍진호 씨에 대해서 네. 잘 모르실 수도 있겠네요. 저 몰라요? 알고는 게임 진짜 최고라고 알고는 있는데 네네. 제가 게임을 못해가지고 너무 아쉽게도 그럴 수 있죠 모든 사람이 게임을 좋아하는 건 아니니까 네. 네. 저도 사실 게임 거의 안 하기 때문에 네. 홍진호 씨를 지니어스로 알고 있습니다 최고 최고 예 네. 오늘 뭐 오늘 보여주면 되죠 또 그런 모습을 네. 근데 네, 워낙 이 어린 선수들이 나오셔가지고 네네. 저희가 오늘 마피아 게임을 할 때 좀 조심스럽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마피아 게임을 좀 해보고 거나 하신 적 있으신지? 아, 네 저희는 핸드폰이 없다 보니까 예. 그냥 정말로 숙소에서 한 방에 모여가지고 저희들끼리 그 마피아 게임을 하는데 예. 그래도 또 오늘 여기서 이렇게 마피아 게임을 하니까 근데 핸드폰이 없는데 룰은 어떻게 알았어요? 마피아 게임 룰이요? 원래 알지 않나요? 룰은 뭐 네. 네. 사실 마피아 게임이 그래도 좀 대중적이잖아요. 그쵸. 네, 대중적이니까 룰은 네. 룰은 아시죠? 저는 폰으로 게임 해봤어요. 아~ 해봤어요. 그러니까 채연 씨는 마피아 게임을 폰으로만 해보신 거예요. 그렇죠? 맞죠? 맞네요. 맞네요. 오늘 그러면 실제로 해보는 건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네. 상처 받을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어른들이랑 혹시 모여서 게임이나 이런 걸 해본 적 있습니까? 아니요. 전혀 없다. 네. 선생님이랑도 뭐 이렇게 소풍이나 가서 이런 데서도 해본 적 없고. 네. 아, 아쉽게. 어른들이랑 아예 어울리질 않는데. 아, 네.
자, 아, 이 어른들의 더러운 맛을 어떻게 보여드려야 될지. 홍지호 씨가 오늘 악역하시죠? 제가요? 예. 심히 좀 걱정스럽습니다. 홍진호 씨가 뭐 그 성별이라든가 그 네. 사람의 직업이라든가 나이에 따라서 뭐 봐주면서 게임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분량 채우기 코너부터 가보겠습니다. 홍진호 씨가 딕션 훈련하면서 스페셜 게스트의 근황을 소개하는 시간이죠. 그렇습니다. 바로 홍진호가 소개하는 잘 안 들리는 한 문장 프로필. 먼저 보니부터. 보니 본명은 김진건. 2001년 1월생으로 현재 19살. 대학교에서 연극 영화과를 전공 중인 새내기 대학생이고요. 올 3월 생방송 톡톡 보니 아니의 MC 16대 보니로 선발되어서 활약하고 있고, 무엇보다 지난 4월 25일 데뷔한 따끈따끈한 신인 보이그룹 뉴키드의 리더로서 타이틀곡 듀엣으로 정식 활동을 막 시작했으니까 뉴키드의 활동도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와. 아하! 다음은 한이. 본명은 채연이고요. 2004년 12월생. 현재 중3으로 아직까지는 초졸. 근데 키가 167cm로 8입니다. 와우. 8cm로 저랑 거의 2cm밖에 차이 안 나고요. 그럼 1cm. 1cm. 토니와 마찬가지로 생방송 톡톡 본의 아니의 MC로 올 초인 1월부터 15대, 16대 안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SBS 월화 오전에 방송되고 있는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에서 달콤 언니로 출연 중이며, 5인조 신인걸그룹 버스터즈의 멤버이기도 하고요. 2014년에 영화 타짜 신의 손으로 데뷔해서 영화 우리들, 스플릿, 하루 등에 출연한 영화배우로 가수, MC, CF까지 활동 영역이 어마어마한 만능 엔터테이너로 미래가 기대되는 아주 새싹 방송인입니다. 네. 네. 와. 야, 오늘 그래도 그 어린 친구들이 오다 보니까 네. 홍준 씨가 발음에 굉장히 신경을 썼나 봐요. 정말 상처 주고 싶지 않아서 아. 최대한 제대로 된 발음으로. 와. 네. 아. 네. 오, 발음 굉장히 준수했습니다, 오늘. 힘들었습니다. 아, 예. 네. 자, 보니까 168cm가 되셨어요, 벌써? 네. 야. 재현 씨가 키가 크네요. 그렇죠. 그럼 거의 또래에서는 거의 완전 1, 2등을 다투지 않나요? 키에서는? 아, 그 정도는 아니고 제 또래 친구들도 다 커가지고. 아, 그래요? 요즘은 정말 다들 너무 큰 것 같아요. 세상이 좀 이상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그 167로 2cm 차이밖에 안 나고요 라고 써있었는데 네, 중간에 와. 굳이 우리 채현 씨가 정정해주셨어요. 1cm라고. 더 컸나 봅니다. 그렇군요. 네, 저도 68로 나와있는데 네. 69입니다. 아, 그래요? 아. 아, 그냥 굉장히 불쾌하네. 네. 불쾌해, 지금. 재현 씨가 위아래를 쏘고보면서, 그렇구나. 아, 네, 아. 네, 신인 걸그룹 버스터즈의 멤버십니다. 아까 홍진호 씨가 배식타시라고 한 거 아니냐고. 아, 있는데. 버스터즈. 네. 버스터즈고요. 버스터즈. 네. 이게 무슨 뜻인가요, 버스터즈가? 그게 조금 설명하자면 좀 긴데, 파워버스터즈라는 드라마에서 이제 버스터즈라는 아이돌 그룹이 있는데 역할 중에 그래서 실제로 데뷔를 해서 버스터즈. 아, 영화. 영화 드라마. 아, 드라마 안에 있는 이제 그런 그룹을 실제로 이제 꺼내왔다라는 네. 오. 신기하네요. 고스트바스터즈가 네. 생각난다고 하신 분들도 있고요. 보니 김진건 씨는 뉴키드의 리더입니다. 네. 그래서 타이틀곡 듀엘레스. 듀엘레스가 무슨 뜻이에요? 듀엘레스가 스페인어로 너는이라는 뜻이에요. 아. 네. 근데 또 가사 안에 듀엘레스 보니따라고 이제 네. 너는 예쁘다라는 뜻으로 이제 보니따. 네. 듀엘레스 보니따라고 이제 사랑하는 그녀에게 기적같이 나타나는 그녀에게 나타내는 표현의 말입니다. 너는 예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낭만적이네요. 그러네, 멋있네요. 일단 뭐 리더신데 네. 리더는 뭐 나이 순인가요? 아니요. 저는 중간 라인을 맡고 있습니다. 중간 라인? 네. 나이가? 네네. 그럼 나이. 리더는 어떤 기준으로? 제가 이제 팀을 잘 이끌어 가고요. 그리고 회사에서 지정해 주기도 했고, 이제 믿고 따라올 수 있으니까. 뭐 긴장하세요? 그러니까 좀 잠깐만. 어른이랑 처음 놀아보는 거. 아,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팀을 아주 오랫동안 또 잘 이끌었으면 좋겠고. 듀엘레스라고 하니까 자꾸 수아레스가 생각난다고. 아, 비슷해요. 네. 아, 아시나요? 아니요, 몰라요. 모르는데 왜 웃어요? 뭔지 몰라가지고. 리에스는 정말 잘 모르겠어. 잘 모르겠어. 아, 그래요?
아니, 본의 아니게 리액션도 아. MC들이니까 아, 이런 아. 또 리액션이 나오는군요. 수아레스가 네. 뭔가요? 수아레스 그 네. 유명한 축구 선수입니다. 아, 이렇게 아, 축구 선수. 어, 상대 선수 깨물기도 하는 아. 선수인데. 아, 광희 느낌이 한다고 하신 분이 있는데. 맞아요? 왜 모르고 웃냐고. 네. 진짜 약간 느낌 있는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아, 본의 아니게들이 끼가 대단하네요, 진짜. 자, 근데 그 본의 아니게가 나온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그거 한번 보여달라고 돌려 돌려 돌림판. 아하. 네. 요거를 살짝 저희 이름을 네. 넣어가지고 혹시 해볼 수 있는지. 아. 네. 살짝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기대된다. 네. 시작. 딴딴딴딴딴. 행운에 여보세요. 여보세요. 오늘도 전화 주세요. 오늘은 어떤 친구가 전화를 줬을지 친구 전화 받아볼까요? 라뜨 아, 여보세요. 자기소개 하시면 돼요. 아, 안녕하세요. 네, 네 친구 반가워요. 자기소개 부탁해요. 저 4학년 2반 배성재인데요. 아 배성재 친구. 저 뭐 해야 돼요? 우리 아. 성재 친구를 위한 행운의 돌림판인데 친구 혹시 어떤 뭐 애교 보고 싶나요? 애교요? 네. 어 그러면 그 채연 씨 애교 보고 싶어요. 오 예. 네. 끝. 이제 애교를 보여주면 이제 원래 아. 돌림판이 있는데 아. 이제 저희가 조금 그 부분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저희 사실 돌려 돌려 돌림판 그 부분을 아. 보고 싶었는데. 아, 예. 아 그럼 돌려 돌려 돌림판 해볼까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제 성재 친구가 뭐 예를 들면 스마트 코딩 로봇이 갖고 싶다면 이제 하나 둘셋 하면 돌려 돌려 돌림판 외쳐볼까요? 해서 돌려서 이제 선물이 나오면 보내주는 거예요. 네. 아~ 그럼 하나 둘셋 하면 돌려 돌려 돌림판 외쳐볼까요? 네. 하나 둘셋. 아 내가 하는 거예요? 네. 아, 죄송합니다. 아, 두 분이 해주시는 줄 알고. 진짜 방송사고 쳤나? 아 예. 돌려 돌려 돌림판 돌려 돌려 돌림판 아~ 네. 어 되게 좋다. 어 이게 그냥 아무 준비 없이 전화가 연결이 돼도 그냥 할 수 있네요. 홍진호 선배님도 그런 거. 예. 한번. 아, 저도요? 네네. 전화 연결 아, 홍진호 어린이. 네. 자. 네, 자 친구 전화 받아볼까요? 하나, 둘,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친구 반가워요. 자기 소개 부탁해요. 네, 저 1학년 2반 홍진호라고 합니다. 아, 홍진호 친구. 우리 진호 친구를 위한 행운의 돌림판인데요. 친구 하나, 둘, 셋 하면 돌려 돌려 돌림판 외쳐볼까요? 네. 하나, 둘, 셋. 돌려 돌려 돌림판. 돌려 돌려 돌림판. 아, 이렇게 하는 거죠. 예. 아, 근데 이게 예. 항상 TV에서 볼 때는 전혀 그게 없었는데 이게 제가 껴있으니까 확실히 때묻었는지 점점 손가락이 사라지고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아, 저 발가락도 네. 없어졌어요. 아, 근데 홍지우 씨가 돌림판 하니까 담배 냄새 난다고. 아, 여기서요? 예. 허투판 얘기하는 것 같다고. 아, 네. 포커판 같다고. 네, 우리 친구 담배 냄새 나요. 네. 네. 있습니다. 네. 아, 이게 중독성 있네요, 진짜. 땀나네요, 네. 네. 자, 보니까 채연 씨는 15대 안형섭 보니, 그리고 16대 진권 보니, 이렇게 두 사람과 호흡을 맞추셨는데, 누구랑 더 잘 맞는 것 같으신가요? 이거 너무 질문이. 어떻게 답해? 아, 이거 어떻게 답하냐? 아, 이거 다 답해야 됩니다, 예. 이거. 네. 자, 채연의 선택. 형섭 대 진권. 하나, 둘, 셋. 둘 다. 아, 역시. 예. 눈치 보여요. 이런 걸 뭐예요? 봐줘야 하나요? 이게 라디오다라고 하신 분 있고. 알겠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예. 넘어가드릴게요. 저희가 너무 순수한 분에게 그 어른들의 선택 강요 그런 걸 한 거 같아요. 그 두 분 다 아이돌로 활동 중인데 네. 진권 군이 4월 25일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지금 녹음 중인데 네. 오늘 정식 데뷔를 하고 오셨어요. 네. 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첫 방을 마치고 베텐에 합류하셨는데 네. 예. 어떠셨습니까? 첫 무대. 아, 제가 첫 무대를 함께 하지 못했어요. 본의 아니랑 같은 시간대에 아~ 그 프로그램이어가지고. 겹쳐가지고. 네. 한 이틀 전에 쇼케이스는 잘 마무리했습니다. 아, 쇼케이스를 네. 보셨구나.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뭐, 팬들과 그럼 조금 그 만남을 가지게 됐나요? 네, 아, 팬분들과도 이제 쇼케를 했었는데요. 네. 아, 일단은 저희가 원래 프리뷰 데뷔를 1년 5개월 동안 활동을 하고 데뷔한 팀이어가지고. 이제 팬들과도 되게 엄청 추억이 깊고 1년 반 동안 거의 계속 생활 저희 이런 활동하면서도 예. 팬미팅이나 이제 저희가
이번 듀엘에스 곡이 아니어도 이제 전 활동도 있거든요. 네. 소년이 사랑할 때라는 곡도 있고요. 네. 슈팅스타라는 곡도 있고 왼손이라는 곡도 있는데 슈팅스타. 네, 아무튼 이제 그런데 이제 팬분들과 함께해서 너무 좋았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진짜 데뷔라고 하니까. 그렇죠. 일단 뭐 자연스럽게 지금 뭐 다른 노래 광고 하시고 리더답네요. 네. 아, 아닙니다. 아, 네. 네. 자연스럽게 다 나왔는데. 아, 네. 우리 이제 데뷔하는 그 순간, 네. 그때는 진짜 잊을 수가 없죠. 아, 그죠. 네. 뜻깊죠. 네. 앞으로도 오랫동안 활동하실 텐데 그 데뷔하실 때 배텐에 나오셨다는 거. 아, 그니까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재현 씨는 버스터즈 네. 멤버신데 우리 또 각자 또 홍보를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예. 아, 저희 팀은 5인조 그룹인데요. 저는 그 중에서 이제 막내였지만 이제 저보다 한 살 어린 친구가 들어와서 이제 넷째가 되었고요. 저희는 이제 재작년 2017년 11월 28일 내 꿈꺼로 이제 데뷔를 해서 지금 이제 포도포도의 2집을 내고 지금까지 달려온 그룹인데요. 이제 다섯 명 다 사랑스럽고 뭐 귀엽고 좀 많은 매력 가지고 있으니까요.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아, 사랑해드릴게요. 예. 아유, 숨 차다고 하신 분들이 있고. 아, 진짜 특집은 나오네요. 대단합니다. 근데 보니까 두 분 다 연기 쪽에 일가견이 있으십니다. 아, 네. 진권 씨도 연기 전공이시고, 네네. 채연 씨는 배우 활동을 이미 하셨고. 네. 네. 혹시 앞으로 맡고 싶은 역할이 있으신지? 네, 저 있습니다. 뭐예요? 아, 저는 진짜 제 너무 싫다라고 할 정도로 악역을 맡고 싶어요. 악역? 아. 왜냐면 한 번도 맡아본 적이 없거든요. 뭐 딱 한 번 해봤자 친구 왕따 시키는 역할 해보긴 했는데 거기선 약간 뭐 보스의 뭐 약간 왼팔 오른팔 느낌이어가지고 아. 제대로 딸을 못 시킨 것 같아가지고 제대로 딸을 못 시킨 것 같아서 나는 보스가 되고 싶다. 네. 보스 악역. 악당 보스. 빌런, 최강 빌런이 되고 싶다. 네. 아, 그런 거 좋죠. 네. 아, 오늘 그 마피아 게임 할 때도 그 빌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 진짜요? 네. 그죠, 그죠. 내가 마피아라는 걸 속일 수도 있고, 또 시민으로서 마피아를 잡아낼 수도 있고, 악역의 연기를 충분히 보여주실 수 있어요. 아하. 한번 보이시고. 그, 진권 씨는 어떤 역할을 한번 해보고 싶으신가요? 저는 약간 학교 같은 이제 드라마에서 되게 풋풋한, 훈훈한 남학생 반장 역할 이런 거 맡아보고 싶어요. 모범생. 네. 고등학생이. 네네 그 고등학교. 채팅창에 군대 가라고 하신 분이고 대학생이라고. 네. 동일년생입니다. 예. 아직 그래도 미성년자입니다. 그렇죠. 네. 예. 병장 역할 하라고 하신 분이고 고문관 역할 주셨나요? 하신 분 있고 예. 입대하는 역할. 네. 아, 풋풋한 군인이라고. 충성! 네. 아이, 저희 베테니 워낙 이 남자 게스트들한테는 아. 채팅창 하시는 분들이 지금 대부분 남자셔서. 아, 네. 일부러 그 놀리고 그런 것들이 많으니까. 네. 너무 상처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푸른 거탑 추천한다고 하시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코너 마피아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4인 마피아 게임이고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파딸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네, 컷 들어갈 거고요. 다시 마이크 들어가겠습니다, 마이크. 자, 지금부터는 콩까지 마피아 백화점 상품권이 걸린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두둔. 쪽지 주세요. 와우. 하는 법은 들으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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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여기 지금 마피아와 시민이 적힌 쪽지가 들어있는데, 자, 그러면 먼저 채연 씨 먼저 뽑으시고, 자, 그 다음 채연 씨. 동민 씨 보는 겁니다, 동민 씨.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 떨린다 이거. 네. 자, 지금부터 개봉을 할 건데 개봉을 하고 네. 한 5초간은 계속 응시를 하셔야 돼요. 네. 왜냐면 마피아는 더 적힌 게 많아가지고 마피아가 티나실 거거든요. 빨리 적으면. 아. 손으로 잘 숨겨서 가리면서 보시고 네. 거기에 지시어와 이제 토크 주제 함께 써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나요? 지금 봐도 될까요? 지금 보면 됩니다. 토크 주제는 어린이날 추억 또는 악몽 똑같이 쓰여 있을 거고요. 그렇죠. 아, 네. 마피아에게만 지시어가 추가로 쓰여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위에 저는 지금 시민이라고 적혀 있고요. 네. 네. 자, 서로 패를 나눴는데. 네. 채연 씨가 지금 홍진호 씨를 굉장히 노려보고 있어요. 이게 종이가 약간 비치잖아요. 마피아신 것 같은데. 아니, 그럼 사람들 의심하잖아요. 마피아가 적힌 줄 알고. 그게 아니라. 종이를 보셨습니까? 안 봤어요. 아, 그런데 왠지 비칠 수도 있다. 느낌이 약간. 저는 시민입니다. 그래요? 네, 저는 시민이고 아, 일단 아직까지는 모르니까 좀 더 상황들의 행동이나 언행이나 보시면은 좀 더 네. 감이 오지 않을까. 네. 한이가 네. 도발 스킬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진권 씨는 조금 오랫동안 보셨어요. 네. 좀 뭔가 좀 외워야 될 게 많았나요? 네, 외워야 될 게 좀 많았어요. 농담입니다.
아, 적응 안 돼! 적응이 안 돼. 아, 아까 군대 갈 때부터 막 우는 날씨 리액션부터 적응 안 돼. 죽겠어요, 진짜. 어, 못 참겠어. 손가락 있습니까? 손가락이 지금 막. 아, 네. 아, 오늘 저는 이런 분들이 오면 너무 즐거워요. 와, 예상이 안 되는 분들. 아, 홍진호 씨가 이런 분들을 굉장히 어려워하기 때문에. 이제. 아, 네. 어렵나 봐요. 어렵죠. 아, 저희요? 어려우세요? 어렵죠. 왜냐면 이렇게 어려운 분들이 나오시면 처음이에요. 예. 자, 공영 후련하다고 하시면 박수 치는 분들 많고요. 아, 좋겠습니다. 네. 자, 좋겠습니다. 아, 미필광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아, 진짜요? 아, 감사합니다. 다 감사하네! 다 감사하네! 아, 저 황광희 선배님 정말 존경합니다. 아시에요? 네. 아, 그렇죠. 자, 아, 2세대 광이라고 하신 분들 많은데 본격적인 게임은 2부에 해보겠습니다. 메디어 천가 듣고 오시죠. 네. 아, 아, 재밌네요. 아, 재밌다. 물 더 드릴까요? 어, 네. 감사합니다. 진화는 없죠. 진짜 터졌어. 뭐라 리액션 보고 내가 딱 받쳐야 되는데 리액션 보고 숨을 멈춰. 어, 어렵다. 자, 이제 게임 들어갑니다. 네. 자, 들어갈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배성재의 텐, 일요일에 함께하고 계신 콩까지마피아 홍진호씨 그리고 어린이날 특집으로 특별히 모신 어린이들의 연예인 보니하니의 보니 진권군과 하니 채연양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마피아 게임을 가볼 텐데요. 네. 이제 저희가 1부에 패를 나눴고 네. 마피아는 지금 4명 중에 딱 1명입니다. 시민들이 조금 유리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또 반대로 시민의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서로 의심하다가 오히려 시민들이 자중질환 할 수도 있습니다. 아. 자, 지금 어떻게 순수한 눈으로 볼 때 채연 씨는 누가 좀 의심스러워 보이나요? 딱 한 명 마피아가 있는데. 촉으로 촉. 사실 그 여성분들의 약간 네. 이런 촉이라는 걸 전 좀 약간 믿거든요. 네. 중학생의 눈으로. 네, 또 약간 이렇게 좀 영하실 때 더 잘하실 것 같아요. 영하실 때. 저랑 한번 봐주세요. 홍진호 씨 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 눈은 안 보시나요? 아, 그러게요. 네. 아, 그럼. 불고 넘어갔어. 네. 제 눈이 어떻게 생겼나요? 속상. 속상. 아, 속상 꺼풀이 있다. 아, 저 속상하다는 줄 알았어요. 속상하게 생겼다는 줄 알고. 어린이들이 아. 말을 줄여서 하니까. 아, 속상해, 속상. 이렇게 한 줄 알았습니다. 예. 제 생각에는. 네. 예. 홍진호. 제가요? 예. 라디오니까 그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뭔가 네. 이제 그 동공 속에서 나는 마피아다라고 얘기해. 하지만 너는 아, 모르겠지라고. 너는 모르겠지. 아, 위장까지 하고 있다. 어. 저는 어린 친구들한테도 그렇게 보이나 봐요. 아, 동공 관심법을 한번 봤습니다. 네. 저는 일단 시민이고요. 네. 그래요? 네. 시민이고. 그럼 진권 씨가 보시기 어때요? 네. 진권 씨. 진권 씨. 쌍안경을 만들어서 네. 홍진호 씨를 관찰 중입니다. 어. 예. 누가 저렇게 봐요, 요즘에, 진짜! 누가 저렇게 봐요! 내가 그럼 이렇게 해줘야 되나? 과실대로 아, 내줘야 되나? 아니요, 또 본의 아니시니까. 네, 또 아. 본의이시니까. 네, 워낙 네. 이제 그 방송에서 동작이 큰 건 우리가 익스큐즈 해야 됩니다. 아,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아, 너무 지금 힘들어 하시는데, 홍진호 씨가. 아, 웃겨. 예. 제가 봤을 땐, 아, 또 봐야죠, 한이도. 좋아요. 예, 좋아요. 저는. 아, 너무 좋아요. 아, 네. 아, 네. 제가 봤을 땐, 네. 배성재 선배님이지 않을까. 아, 제가 네. 마피아 같다? 왜냐면, 약간, 지금 딱 보셨는데, 너무 당당하게 저를 이렇게 보셨어요. 전 시민이니까요. 약간 시민이, 그러니까 범인일수록 항상 뭔가 더 당당해지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만 대범하게 저는 시민입니다 오늘. 아 진짜요? 예. 그래도 저는 일단은 배성재 선배님을 한번 아 그래요? 네. 근데 그런 거 굉장히 좋아요. 바꾸겠습니다.
어디로 바꿉니까? 어디로 바꿉니까? 어디로 바꿔요? 바꿔요. 아, 홍진아 방금 전에 더듬으셨, 홍진아 선배님 방금 전에 말을 살짝 아니, 더듬으셨는데요. 아니, 저기, 나 원래 더듬어. 아, 진짜요? 지금 반말 하지 마세요. 살짝 의심이 아, 가긴 합니다. 갑자기 존슨 존슨입니다. 네, 저는 원래 말을 자주 더듬습니다. 더듬으십니다. 아닙니다. 예, 저는 원래 더듬어요. 진짜요? 제가 안 더듬으면 그게 거짓말입니다. 아, 진짜요? 네네. 원래 더듬어요, 저는. 패시브가 더듬기. 그렇다면 저는 네, 배성재 선배님을.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어쨌든 제가 하려던 말은 약간 누가 뭐라고 하든 자기 소신껏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팔랑귀가 되면 안 돼요. 그렇죠. 아 진짜요? 네. 예. 알겠습니다. 물론 저 말을 하는 사람이 마피아일 수도 있습니다만. 아 그렇죠. 네. 네. 아 이 사이 마피아는 어려워요. 궁금하네요. 기본적으로 사실 근데 행동 패턴이나 이런 거를 일단 두 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모르기 때문에 네. 사실상 좀 어렵고 더욱더 어려운 거는 아무래도 좀 지금 어리시니까 굉장히 순수하잖아요. 순수하니까 파악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이 본의 아니는 또 특유의 그 말투랑 말버릇이 있기 때문에 더 좀 읽기가 어렵습니다. 거짓말을 평소에 좀 잘하는 편이신가요? 진거 씨? 아, 저는 거짓말 진짜 잘 못해요. 진짜 못한다. 하면은 바로 걸린다. 네, 딱 걸려요. 저. 그러면 멤버들이 거짓말하면 그걸 잘 잡아내는 편인가요? 아, 그건 좀 잘 잡아내요. 저 진짜 뭔가 보여요. 그 거짓말. 보인다. 아, 보인다. 알겠습니다. 제 눈에는 네, 좀 초능력을 가졌거든요. 초능력을 가졌다. 어, 저 오바하는 거 아니야? 한이까지 풋 하고 미우셨어요. 아, 진짜 좀 광인 같아요. 아, 사이코 메트로다. 예, 금방 읽는다. 네, 어떻게, 그렇죠. 예, 채연 씨는 남들이 뭔가 거짓말 하거나 약간 속이는 것 같을 때 바로 알아내나요? 저는 잘 알아내고 저도 잘해요. 아, 본인도 거짓말을 잘한다. 네. 야. 그럼 지금 거짓말 하고 계신 걸 수도 있겠네요? 뭐, 그렇게 믿으셔도 되죠? 약간 좀 더 이제 채연 씨 같은 스타일이 좀 더 어렵긴 하죠. 근데 약간 진건 씨 같은 경우는 말한 것처럼 예. 그렇게 보여요. 실제로 굉장히 거짓말 못할 것 같고 뭔가 감정이 딱 얼굴에 잘 드러날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지금 제 입장에서는 진건 씨는 굉장히 좀 시민에 가깝다고 저는. 심리요? 시민. 아 시민이요? 시민. 아 네. 깜짝아. 뭐라고 들었죠? 심리로 들어가지고. 아 심리요? 네. 아 시민으로 시민에 좀 가깝다고 아, 네.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심리. 네. 알겠습니다. 4인 마피아이기 때문에 네. 시간이 좀 촉박합니다. 아, 1차적으로 네. 한 명을 잡아내야 되고요. 네. 그죠. 네.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시민일 경우에는 이제 3인 마피아로 가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죽은 사람이 시민이었을 경우에도 게임에는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 네. 그죠. 자, 그러면 주제 토크 좀 가보죠. 네. 네. 오늘의 주제. 어린이날 추억 아니면 악몽이었죠? 네. 네, 그렇죠. 네. 어린이날. 어린이날을 제일 적게 겪으신 채연 씨는 네. 어린이날 추억이나 악몽 뭐가 있나요? 저는 일단 어린이날 하면 또 선물이잖아요. 그 선물 중에 하나 기억에 남는 선물이 그 뭐냐 바비 인형 세트였는데 그 바비 인형이 정말 예쁘게 생겼고 바비 인형이랑 같이 유모차가 있었어요. 그 유모차에는 아기 인형도 있었는데 그게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아마 제가 놀러 갔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좋은 추억이서 악몽으로. 인형을 새로 받았는데. 네. 아. 진짜 어린이날 추억이 나왔는데요. 얼마 안 된 추억인가요? 아니요,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네. 아기 때? 네. 알겠습니다. 유모차? 부르주아인데? 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바비 인형을 유모차에 태우고 다닌 건가요? 너무 순수해. 너무 순수하다고. 죄송합니다, 갑자기. 너무 준비물이. 준비물이. 아, 죄송한데, 그 3단으로 나왔어요. 준진호, 진권, 성재. 세 군데로 다 튀었어요. 그게 아니라. 튀었어. 아셔가지고. 예. 그게 아니라, 유모차가 실제 저희가 타는 유모차가 아니라, 네. 그 인형, 쬐끄만한 유모차가 바비 인형이 엄마인 거죠. 죄송합니다. 네네네. 그 정도로 추억. 아, 그럴 수 있죠. 나올 만한 단어가 바비 인형, 유모차, 애기 네. 뭐 이런 건데. 바비 인형. 뭐 그렇게 의심스럽지 않네요. 네, 현재까지는. 뭐 진건 씨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제가 동물을 정말 좋아하는데. 동물. 이제 어린이날 때, 제 생일 때도 이제 저는 이제 동물을 사달라고 항상 했었어요. 동물을? 네, 햄스터나 아니면은 햄스터. 이제 토끼 뭐 이런 걸 사달라고 했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햄스터를 되게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햄스터를 사달라고 했었는데 생일 때 안 사주셨는데 생일 때도 안 사주신 걸 이제 5월 5일날 제가 진짜 엄마한테 가가지고 거의 한 중학생 때였던 것 같아요. 중학생 때 엄마한테 엄마 나 진짜로 한번 이런 거 키워보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어머니가 진짜로 절 안 된다고 했으면서
이제 나중에는 몰래 사서 오셨더라고요. 아, 감동이네요. 네, 엄마 보고 싶네요. 아, 이게 악몽으로 끝나야 되는 건가요? 혹시 아니, 엄마라고 적혀있었어요? 좋았던 거, 좋았던 거 악몽 전부 다 악몽도 있는데요. 네. 악몽은 제가 이제 좀 이건 어렸을 때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린이날 때 이제 어린이날에 그 소풍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제 행사를 했었는데 이제 거기에서 엄마랑 아빠가 달려가지고 이제 선물을 이렇게 캐치를 해오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원하는 선물은 저 멋있는 막 로봇 막 이런 거 갖고 싶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핑킹가이를 가져오신 거예요. 핑킹가이? 핑킹가이요. 핑킹가이 아시죠? 뭐죠? 핑킹가이? 네, 그 뾰족뾰족하게 잘리는 거 있잖아요. 아, 색종이 자를 때. 네, 그거를 가져오신 거야. 이렇게 이렇게. 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날 진짜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내가 원하던 걸 안 가져오지 않아서. 추억과 악몽을 둘 다 얘기했습니다. 네, 첫날에 좀 많은 걸 말씀하셨어요. 이제 말을 조금 길게 들어보니까 네. 약간의 패턴이 잡히는 것 같기도 한데 홍진호 씨 얘기 좀 들어볼까요? 저는 사실 근데 어린이날 추억이 거의 없거든요. 네. 거의 없는데 그냥 굳이 막 지어 짜내면은 어릴 때 어린이날에 이제 저도 이제 뭔가 봤잖아요. 저는 근데 기본적으로 어디 가는 걸 싫어해서. 진짜요? 제 괴물이에요? 저는 좀 이제 약간 방구석파라 가는 걸 싫어하거든요. 방콕? 네, 방콕을 좋아해서. 그때, 네. 그때 부모님이 아셔가지고 저한테 이제 뭐 사먹고 노르라고 돈을 주셨어요. 와. 네, 현금 주셔가지고 저는 이제 게임을 좋아하니까 오락실에 갔거든요. 아. 제가 오락실에 재밌게 게임하러 갔는데 열심히 게임하고 있다가 그 어린이날에 이제 유독 그런 날에 거기에 이제 좀 그런 깡패 형들이 많이 와요. 그 막 이제 돈 뺏는 형들. 이제 어린이날 막 돈 벌어서 많으니까 거기에 그날 저도 이제 재물 돼가지고 재물 네, 끌려가서 돈 뺏겼던 네, 그런 약간의 양봉이 어릴 때 신고하셨어요? 그냥 뺏기셨어요? 그런 순수함을 덮을 수가 없어요. 그건 그냥 뺏기면 땡이에요. 그냥 아 그냥 콩타작을 당한 거예요. 아, 콩타작 한번 당했던 예. 네, 그런 양봉이 한번 있습니다. 어릴 때 폭행 진짜 그런 거 아니죠? 타작 그런 건 아니고 뺏긴 네네네 그냥 그때는 뭐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단어를 보니까 깡패 네 이런 거 나왔는데 제가 보기엔 재물이 조금 수상한 것 같아요. 재물이 갑자기 나왔습니다. 재물이란다 끌려갔다고 하셔도 되는 그렇죠. 깡패들의 재물이 됐다 약간의 위화감이 느껴지는 단어이기도 하고 오락실은 아마 그 우리 본의 아니들은 오락실이라는 말은 좀 어색할 것 같아서 아마 제작진이 내지 않았을 것 같고 오락실 끝나지 않나요? 네, 네 좀 압니다. 아 그래요? 조금만 그 압니다. 좀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 정도고 제가 네. 어린 날 추억은 저도 홍진호 씨처럼 좀 쿨한 집이라 추억이 딱히 없어요. 네. 어린 날엔 어디 가지 말고 사람만 많고 그냥 집에서 이제 뭐 재밌는 거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를 집에서 그냥 봐라. 네, 그런 정도였습니다. 왜요? 예? 네? 더 얘기하라고요? 끝이야. 더 얘기할 거예요. 예. 배달의 기스는 안 봤습니다. 그래서 뭐 명작 만화라든가 뭐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 예, 그 정도인데. 끝이에요? 예. 영화 보러 가고. 영화 보러 가고. 영화 보러 가고. 그 정도. 가족끼리? 예. 아니, 가족끼리도 아니에요. 그냥 알아서 보고 와. 뭐 이런 느낌? 예. 저희 좀 많이 쿨한 스타일이었고. 형이랑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그러니까. 누가 놀아주지도 않고. 가족끼리 별로 우애가 안 좋나요? 가족끼리 별로 이렇게 어린날에 뭉치지 않대요. 왜냐면 부모님들도 어린날에 모여, 애들 뭐 해줘봤자 돈이 많이 깨진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 굉장히 현실적인 그런 가족이네요. 네. 대한뉴스라고 하신 분들 많은데. 대한뉴스 뭔지 아시나요? 몰라요. 모르는데 왜 웃는 거예요? 그렇지? 대한뉴스가 뭐죠? 약간 진건 씨나 채연 씨 보면은 가끔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약간 좀 자판기 느낌 나요. 그러니까 특정 단어나 어떤 질문 나오면은 띠디 정해진 막 그런 거. 예. 예. 일단 웃어. 아 정말 순수하다고 하시는 분들 많아요. 프로의 모습. 예. 알겠습니다. 어린날 추억을 나눴는데 딱히 네. 이렇게 의심스러운 단어들이 뭐 바비 인형인데 바비 인형을 문제로 냈으면 저희가 되게 힘들었을 것 같고 그죠? 그죠 그죠 예, 네. 그래서 너무 채연 씨에게 특화된 것 같고 진권 씨도 햄스터 정도 네 예. 햄스터 뭐 햄스터. 마지막에 좀 엄마 전 엄마 보고 싶어요가 조금 수상해요. 아 엄마가 갑자기 나왔다? 그게 그냥 햄스터랑 뭐 핑킹과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엄마 보고 싶어요. 아하
수상해요. 진건 씨 의심하는 겁니까? 네. 엄마. 어허. 그렇군요. 저도 근데 그 채연 씨의 말을 이렇게 쓱 보고 패턴을 봤는데 네. 약간 시민의 냄새가 납니다. 일단 그 자기가 거짓말 잘한다는 허세를 부리는 건 이 마피아 게임에서 쉽지 않은 거거든요. 허세 아닙니까? 아 그냥 팩트예요? 예.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요. 저도 약간 진권 씨 아니면 진호 씨. 네. 투진 중에 투진, 하나다. 예. 투진. 예. 투진. 예. 아, 오지호 씨 좀 맞춰 주세요. 예. 아, 이거. 저희도 해요. 뭐야? 크로스. 예. 아, 이렇게 어린이날에 어른들이랑 놀아주는 어린이들이 있네요. 감사하고요. 어린이날 추억 오늘 생일 것 같습니다. 예. 네. 부녀 크로스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아, 좋네요. 채연 씨 아버님이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환갑. 네. 생각보다는 좀 늦둥이시네요. 네, 저도 늦둥이고 제 동생도 늦둥이에요. 동생은 몇 년생인가요? 동생이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이니까 이제 딱 초등학교 입학했거든요. 와, 아기다. 초등학교 입학했다고요? 네. 원조는. 그러면 2010년대에 태어난. 네네. 아, 2012년생. 2012년생이요? 12년생. 12. 2011년생. 와. 그렇군요. 위에 또 있으시고. 언니는 27. 중간중간 텀이 굉장히 네. 많아요. 93년생이시네요. 저희 언니랑 동생이랑 19살 차이 나요. 93년생이신 거예요? 그럼 누나분이? 그쵸? 아버님 존경한다고 하신 분들 많고요. 전해드리겠습니다. 아, 능력자. 예. 진권 씨는 네. 아버님께서는? 저희 아버님이 이제 50 하나? 네, 되셨습니다. 오히려 채연 씨 아버님이 훨씬 더 나이가 많으시네요. 알겠습니다. 저희 누나도 93년생이세요. 또 그러세요? 네. 다행, 정말 다행입니다. 저희보다는 훨씬 형님들이셔서. 아, 예. 젊으시네요. 예. 예. 부녀 크로스와 한 분들이 있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없어서 오늘은 이 정도로 파악하고 1차 지목 가봐야겠습니다. 네. 일단 네. 지금 사실 정보가 많이 나온 게 없어가지고. 일단 제가 봤을 때 말이죠. 예. 현재까지 마피아는 아직 지시어로 수업 됐습니다. 일단 지시어로 딱 찍힐 만한 단어가 안 나온 걸로 저는 추측이 되고. 왜 절 보고 있죠? 채연 씨? 마피아 같죠. 말했는데 지금 약간 이런 느낌으로 지금 비웃고 있어요. 대답을 듣진 않았는데 일단 좀 화가 좀 나네요. 예. 채연 씨는 그냥 줄곧 홍진호 씨의 동공 안에서 음험한, 음습한 기운을 느꼈어요. 아, 예. 제가 마피아 같아서? 예. 네. 사실 홍진호 씨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흔하게 하는 이야기인데. 그죠. 거기서 뭔가 읽은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1차 지목을. 1차 지목, 그냥. 예. 오늘 논리적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밑도 끝도 없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가보죠. 예. 손가락이나 펜으로 가리키시면서 네. 이름을 외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 이름 아시죠? 네. 네. 예. 자. 하나, 둘, 셋! 채연! 오. 어떻게 됐죠? 자, 일단, 홍진호 씨가 두 표를 얻었고요. 아, 네. 네, 그리고 홍진호 씨는 채연 씨를, 네. 저는 진권 씨를 가리켰습니다. 아, 예. 약간 물고 물렸는데. 그렇네요. 저는 안 나왔습니다. 그러게요. 세 분이 똑같이 느끼신 거죠. 저는 시민이라는 거. 아, 근데, 예. 있어요, 확률도. 저요? 맞아요. 네. 가족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가족이요? 네. 가족은, 아, 가족이란 말이? 네, 가족이라는 말. 그리고 영화라는 말도 꽤 많이 나와요. 아, 영화. 뭐, 그럴 수 있죠. 추측해봅니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만, 저는 시민입니다. 제 눈을 보면 아실 거예요. 네. 지금은 무쌍. 아까 속상이었는데? 무쌍. 줄임말. 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일단 배성재 아나운서가 지금 진권 씨를 뽑았잖아요. 네. 저는 진권 씨는 시민 같아요. 왜요? 진권 씨는 기본적으로 어쨌든 간에 누구나 저도 처음 봤으니까 100%는 모르지만은 사실상 말할 때 패턴이나 이제 톤이나 기본적인 이제 딱 보여지는 모습 외형적인 거 보면은 어느 정도 약간 그 사람의 느낌적인 느낌이 좀 난다고 생각하는데 네. 일단 채연 씨 같은 경우는 약간 거짓이 섞여 있어요. 어떡해요? 과연? 아니에요. 저는 진짜 시민이에요. 약간 지저분합니다. 네? 지저분합니다. 게임이에요, 게임. 게임. 예. 게임.
약간 제가 봤을 때 말이죠. 약간 뭔가 이상해요. 약간 좀 이질감이 느껴지고 진거 씨 같은 경우는 네. 정말로 근데 리액션도 그렇고 되게 순수하시고 아까 말할 때 되게 뭔가 하나도 꾸밈 없이 그냥 딱 나오는 그대로라는 말 좀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아 진짜. 네. 지금 일단 본의 아니 두 분이 동시에 순수한 눈으로 홍진호를 지목을 해서 홍진호 씨가 지금 위기에 몰렸는데 네. 홍진호 씨가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약간 제가 느끼기엔 갈라치기를 시도하는 거 아닌가. 진권 씨는 순수하다. 하지만 최현 씨는 순수하지 않아. 선을 좀 만들어. 무섭다. 네. 갈라치기 시도가 아닌가 저는 약간 의심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최현 씨가 저를 공격해가지고 공격한 게 아니라 네, 저 원래 약간 했던 게 아까 저는 최현 씨가 저 공격하기 전부터 진권 씨는 약 웃긴다고요? 아 느낌. 아 느낌이. 제가 그 처음에도 진건 씨는 약간 좀 시민의 비중이 좀 크다고 이런 말 했잖아요. 예. 그게 좀 더 확신으로 좀 다가갔을 뿐이에요. 아, 네.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땐 지금 최현 씨 아니면은 배성재 아나운서. 두 명 저요? 황진호 있으니까.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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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홍진호 씨에게 약간. 근데 너무 한 번에 잡아내면 약간. 시간이 애매할 네네. 수도 있긴 한데 아 저 시민입니다. 시민이에요? 네. 뭐 그럼 변론을 해주세요. 지금 두 표나 얻었어요. 아 제가 최후 변론이에요? 예. 네. 아 그렇구나. 네. 최후의 변론이라고 써 있습니다. 아, 일단 저는 제가 왜 찍혔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냥 추측을 해보자면은 네. 네. 일단 이 두 분 같은 경우는 진권 씨나 최현 씨는 저는 처음 봤고 저의 원래 이제 이런 스타일을 모르시니까 충분히 이렇게 범인으로 오해할 수 있다 생각해요. 근데 이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일단 저는 정말 시민이고 저는 원래 약간 이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아하. 처음 오시는 분들이 저보고 많이 좀 마피아라고 오해를 많이 하세요. 아. 그래서 실패한 경우도 많아요. 실제 이건 팩트입니다. 많은 분들이 증인해 주실 거예요. 네, 그렇고 배성재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저렇게 딱 진짜 돌 할아버지처럼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꿀뻔한 경우가 많아요. 마피아인데 이런 것도 잘 상황을 좀 보시고 한 번 더 신중하게 했었으면 좋겠다. 이게 어쨌든 제 최후 표현입니다. 그렇죠. 네, 전 시민이에요 정말. 어떡하지? 더 어려워졌어. 그렇죠. 물론 제가 마피아일 때 꿀 빠는 것도 포지션이긴 하지만 시민일 때도 그렇게 공격적으로 나가지 않아요. 쓱 이렇게 지켜보면서 상황을 판단하는 뭐 시민일 때든 마피아일 때든 이런 스타일입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약간의 그 본이 진권 씨의 네. 약간의 그 부산스러움. 아무리 그 미필광이라고 해도 약간의 그 속에 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저 근데 처음 들었어요. 그래요? 네. 예. 감사합니다. 아 잠깐만. 자 그리고 홍진호 아니면 홍진호 그 다음에 최현 씨가 가장 마지막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아 그래요? 근데 저는 좀 걱정되는 게 겁니다. 만약에 저는 완전 시민인데 홍진호 씨를 여기서 먼저 탈락시켰는데 두 분과 제가 나오면 진짜 헷갈릴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솔직히 제가 죽어도 뭐 되긴 돼요. 왜냐면은 기회감은 더 있으니까. 그죠? 기회감은 더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만약에 죽는다면 누굴 지목하고 죽으시겠어요? 현재까지는 일단 최현 씨인데 아 정말 악감 정은 전혀 없습니다. 최현 씨 오해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네, 악감 정은 없고요. 제가 봤을 때 일단 최현 씨 같고 제가 혹시 죽게 된다면은 네. 그 다음은 최현 씨. 저도 바꿔도 돼요? 누구로요? 전 죽고 싶지 않음. 바꿀 수 있습니다. 일단 그런 상황이고요. 네. 네. 자 그러면 홍진호 씨 업앤다운으로 정하겠습니다. 아 너무 어렵다. 업이면 죽는 거고. 아니 다운이면 죽는 거죠. 아, 다운이면 죽는 거고 네. 업이면 하는 거죠. 네. 자 같이 할 거. 저는 시민입니다. 아 잠깐 시민 어떡해요 네. 진짜. 네. 정해 볼까요? 네. 최현 씨, 그리고 진권 씨, 업앤다운, 홍진호를, 뭐라고? 저 아직, 무서워요. 하나, 둘, 셋 하면. 자, 하나, 둘, 셋! 저랑 최현 씨가 홍진호 씨를 보냈습니다. 네, 저 죽었습니다. 자, 그럼 홍진호 씨. 네. 정체를 먼저 밝혀주시죠. 바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여기서 마피아면 게임 끝나는 거고요. 아, 진짜요? 시민이면 이제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빨리 게임이 끝날까? 지셔 소화도 아직 못한 것 같은데. 자, 저는 자, 시민이면 한 번 더 할 수 있습니다. 아, 진짜요? 마피아가 저기죠? 네. 너 보이다. 또 왜 웃으세요? 왜 웃으세요? 왜? 저는 마피아가
아닙니다. 아, 그거요. 저 이거 했어요. 어, 전 이거 했어요. 이게 말이 돼? 이게 말이 돼? 제 이원을 찍어. 아니 게임을 왜 이렇게 대충 했어요? 뭐 대충해요? 아니 시민일 때 죽을 것 같으면 난리 법석을 치더니 갑자기 왜 순순히 죽은 거야? 그니까요. 아니 아 난리 법석 치면은 두 분 성향상 저를 더 죽일 것 같아서 안 먹힐 것 같아요. 2004년생과 함께 사면봉에 또 빠지셨는데. 참여는 계속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명 중에 한 명이 마피아인데 누가 과연 마피아일지 골라내야 될 것 같습니다. 홍진호 씨의 유언은 채연 씨였죠? 네. 네. 제 느낌은 그랬어요. 시민인들. 시민이다. 저 진짜 시민이에요. 저는 진짜로. 진짜로. 그러면 진권 씨인가요? 아니요. 저도 시민입니다. 아니면은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소신껏 하라고. 소신껏.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진건 씨는 아닌 것 같은데 채연 씨 아니면은 배승자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지금 누군 것 같냐 한번 딱 되짚어보세요. 보시고 그 사람을 찍으시면 됩니다. 네. 자, 두 분은 워낙 친분이 깊으시고 그러니까요. 서로 호흡도 네. 알고 말투를 알고 계실 겁니다. 서로의 말투 중에 뭔가 이상한 낌새를 치셨으면 두 분 중에 한 분은 시민이잖아요. 네. 빨리 저에게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근데 한이가 아까 전에 얘기를 할 때 저는 이제 뭔가 생각이 나면은 적는단 네. 말이에요. 약간 이상한 단어가 있으면. 어. 근데 한이 건 적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딱 박히는 단어가 없었어요. 아, 자연스러웠다? 네. 왜냐면 저는 진짜 어린이날 하면 생각나는 선물을 얘기했기 때문에 제시어 그런 거 신경 안 선물인가? 선물? 뭐. 아니 말고 어린이날인데 사과할게. 저 말해도 되는 건가요? 근데? 네. 네. 아, 제시어가 기본적으로 그 주제를 얘기하면서 쉽게 이어갈 수 있는 주제는 안 나와요. 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린이날 추억이라고 하니까 선물은 쉽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건 지세가 안 될 거는 안 될 겁니다. 완전히 그냥 생뚱맞은 단어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똥 이런 거. 예? 한 글자? 뭐 한 글자 똥? 설사 뭐 이런 거. 두 글자. 그럴 수 있습니다. 예. 한 글자는 근데 잘 안 나왔었고요. 두 글자는 가능합니다. 세 글자까지 나올 수 있나요? 세 글자와 네 글자까지도 있었습니다. 네 글자는 너무 어려운 거 같아요. 그렇죠. 자 느낌상 방금 진권 씨의 말은 좀 시민같이 느껴지네요. 아유, 네, 되게 어렵네요. 두 분 생각해보세요. 두 분 중에 한 분은 마피아인데 여기서 만약에 잘못 골라내면 엄청난 배신감을 서로에게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와, 진짜 어떻게 날 속여? 이런 느낌. 일단 근데 기본적으로 네. 사실 두 분이 네. 굉장히 지금 간과하고 있는 게 배성재 아나운서가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수동적이에요. 왜냐면은 배성재 아나운서가 마피아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그 생각을 네, 하고 있었어요. 두 명이 지금 누가 마피아인 것 같다 하지 말고 배성재 아나운서도 이상한 게 아까 기본적으로 봐봐요. 저 지금 문득 생각난 게 네. 지시어를 분명히 지금쯤은 썼을 거예요. 썼는데 아까 이 뭐야 주제 얘기할 때 그때 안 쓴 것 같고 지시어를 쓰려면은 뭔가 특정 주제를 말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마피아는 그 특정 주제를 말하려고 뭔가 던진단 말이에요. 그걸 했던 게 배성재 아나운서가 갑자기 아버님 나이 물어봤잖아요. 그게 저는 굉장히 좀 생뚱맞다 봅니다. 아 그게 그 상황에 얘기 안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아 지금도 막 얘기하고 막 네. 그러시는 거예요? 갑자기 어! 그렇죠. 진짜요? 아무 때나 쓰면 되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아버님 연세를 물어보면서 그 이후에 뭔가 좀 나왔던 얘기 중에서 지서가 나오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한번 좀 생각해 봅니다. 나이는 그 뭐 당연히 내 사실 변명하는 것 같지만 굳이 말씀을 드리면 아까 그 방송 시작 전에 채연 씨에게 일부러 아버님 나이를 좀 여쭤서 왜냐면 이거는 대본상 소화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대본 어디 있죠? 아니 찾아봅시다 우리. 2004년도 아니 대본이라는 것은 제 머릿속에 있죠. 대본이 없으면 마피아예요. 없는 거 같은데요? 없어요. 자 죽은 시민의 사회가 되면 안 됩니다. 빨리 찾아요. 죽은 시민을 제가 발언 제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죽은 시민이 많이 말을 하고 있어요. 아니 죽은 시민. 아니 그건 정말 쓸데없는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예? 쓸데없는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를 아까 굳이 일부러 한번 여쭤보고 환갑이라는 얘기를 이미 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청취자분들께 들려드려야겠다. 굳이 이걸요? 들려드릴 수 있죠. 왜냐면 생각해보니까 그 언니랑 또 동생이랑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그래가지고 그거는 좀 얘기하면 재밌을 것 같다. 이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변명도 굉장히 지금 저기 죽은 시민이 말을 너무 많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잠깐 시민 발언 제한권을 그 발의하겠습니다. 아 입법하겠습니다. 입법 발의. 자 조용히 좀 양심껏 얘기 좀 해주시고요. 갑자기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잠깐만요. 저기 두 분이 주인공이니까 예 좀 더 두 분 사이의 추측을 해보시면 헷갈립니다. 예. 아, 어쨌든 이 둘 중 한 명이 마피아라는 거잖아. 참네. 이분이 피할 수도 있죠. 저는 시민이니까요. 그쵸? 저도 시민입니다. 저는 진권 씨 봅니다. 저요. 네, 저 첫 초기. 아, 어려워. 첫 초기. 자, 채연 씨. 네. 저의 말투는 처음 들어보셨겠지만 진권 씨의 말 화법은 그동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근데 백, 똑같아요. 백이, 아, 똑같아요? 그러면 마피아 누구겠어요? 아. 저기 죽은 시민 지금 죽은 시민이 완전히 헛짚었어요. 네. 홍진호 씨 이따가 두 배로 부끄러워질 수 있어요. 4연봉 말고 4연봉을 원하세요? 갑자기 당 떨어져요. 갑자기 쫀득이 왜 드시는 거죠? 당 떨어집니다. 누굴까요? 아 어린이들은 당 떨어지면 먹는군요. 예. 아, 제가 죽었으면 안 되는데. 아. 진짜 죄송해요, 진짜. 홍진호 씨, 미안합니다. 처음에 오해 많이 하세요. 정말 사과드리고요. 하지만, 그, 죽은 상태에서도 참여는 할 수 있지만, 참여 때문에 더 부끄러울 수 있다는 거 생각하시고. 알겠습니다. 예. 복수심 내려놓으세요. 자, 저는 진권 씨 봅니다. 채연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잠깐만요. 네. 두 분 중에 쫀득이 누가 먼저 먹었죠? 저요. 진권 씨 행동 의심스럽습니다. 왜요, 저? 왜 따라했을까? 불안 증상. 당황스럽네요. 아, 가볼게요. 그렇지 않습니까? 채연 씨 행동은 자유 행동이었지만 진권 씨 행동은 본인의 불안함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행동이 아니었을까? 아. 근데 사실 저는 배성재 아나운서랑 너무 의견 갈리는 게 네. 배성재 아나운서를 약간 의심도 했지만은 네. 배성재 아나운서가 시민이 맞다면 네. 이건 배성재 아나운서 들어야 돼요. 네. 시민이 맞다면은 진권 씨나 채연 씨 둘 중에 마피아는 채연씨입니다. 그래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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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건 얘기 좀 들어봅시다. 같은 시민끼리. 무섭다 이러니까. 왜요? 이유. 이유? 예. 이유 아까 이미 다 말하긴 했는데. 아까 들을 만한 게 없었어요. 들을 만한 게 없어. 이거는 약간 저의 그냥 직감에 관한 거라고 좀 생각해 주십시오. 아, 저 밑도 끝도 없네요. 아, 근데 제 직감은 거의 안 들렸어요. 저기 그 오락실에서 이렇게 옛날에 보다 보면은 빨리 죽은 다음에 뒤에서 훈수둔 아저씨 있죠? 오늘 그 냄새가 납니다. 채연 씨 느낌 옵니까? 진권 씨라는 느낌 혹시 옵니까? 조금 왔어요. 조금? 진권 씨는? 저는 지금 세 명 두 명 중에 누구를 의심하시나요? 저는 한이 한번 아닌가? 한이 한번 의심해 볼게요. 왜죠? 어디가 의심스럽습니까? 일단은 그 인형이랑 유모차. 약간 이런 게 바비 인형과 네. 유모차. 유모차가 좀 눈에 띄긴 했어요. 지금 생각해. 저는 굳이 또 따져보자면 엄마. 이게 뭐 햄스터랑 뭐 가위 얘기 뭐 선물 같은 얘기를 하다 뭐 울다 그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마지막에 엄마 보고 싶어요. 아 근데 진짜 엄마는 제가 그냥 정말 그냥 나은 그냥 보고 싶어요. 오해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엄마한테 왜 그러대요? 앞으로 라디오 나의 제안 주죠? 네, 성인입니다. 대학생이에요. 아, 네. 자. 아니,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없어요. 아, 어떡해. 예. 자, 이제는 서로 물밑거래 없이. 네. 하나, 둘, 셋 하면 자기 마음 속에 있는 마피아를 손가락으로 밝히면서 이름을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아, 무섭네요. 자. 하나. 둘, 셋! 보니! 진권! 응. 보니? 네, 보니. 보니가? 진권. 그렇습니다. 진권 자, 보니. 최후 변론. 망했다, 망했다. 보니, 진권 씨. 내가 왜 아닌지, 누군지, 그러면. 저는 진짜 아니고요. 근데, 근데 저 진짜 아닌데. 정말 일단 아닌가? 제가 봤을 때. 연기 수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그냥 제 네. 추측으로는. 네. 왠지 모르게. 모르겠어요, 진짜. 지금 아예 끝난 건가요? 아니에요. 마지막 기회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 마지막 네. 기회 있어? 아, 지금 그냥 하면 될까요? 아니면? 응. 최후의 별로. 말씀하세요. 최후의 별로. 네. 저는 진짜 아니고요. 저 근데 진짜
데뷔한 지 갓 신인인데 이렇게 죽고 싶지 않습니다. 마피아와 마피아 관계 없이 오래 가실 거고요. 예. 그러면 누구가 범인이라고 생각하세요? 막 저기 채연 연기 잘하네요. 뭔가 채연이지 않을까. 그래요? 저는 연기와 그 관련 없이 진짜 시민이어서 하는 말이에요. 지금 말 좀 해도 될까요? 예. 살짝 살아났는데? 지금 두 분 헷갈리시면은 배송장 가서 찍으세요. 진짜요? 저는 지금 완전 촉이 좀 왔어요. 어떤 촉이요? 알려주세요. 그쪽을 좀 알려주시면 저희도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아까부터 계속 있으면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두 분은 지금 계속 너무 제가 봤을 때 너무 지금 수동적이에요. 그런데요? 아 근데 배송장 가서가 진행하는 거에 너무 다 대답해주고 지금 누구이지 마세요. 누구였어? 아, 그러네. 완전 의심하는데 배제한 다음에 그게 진행해. 지금 약간 표정 약간 인자한 웃음으로 좀 미고 갔는데 그러니까 그 속에 사악한. 자, 채영 씨, 채영 씨, 채영 씨. 딱 그거야. 배송장 아나운서는 항상 잘하는 게 사람 좋은 척. 항상 그러니까 지금 방금 몇 초 전부 약간 보이셔가지고. 인자한 웃음을 지으셨는데 네, 그 속에 마피아의 사악함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야. 제가 봤을 때 말이죠. 두 분 헷갈리면은 배송장 아나운서 찍어도 웃지 마세요. 무서워요. 진짜. 네, 진짜 사람 좋은 미소로 진짜 제가 아니죠? 정체를 밝히면 진짜 좋은 사람이었더라고 알게 되실 거예요. 홍진호 씨 오늘 한 1게임 2구료 오늘 예약돼 있습니다. 이따가 보시고요. 예. 아 근데 저는 조금 헷갈립니다. 두 분 중에 누군지를 모르겠어서. 근데 홍진호 씨의 다잉 메시지가 살짝 느껴지는 타이밍이 조금 전에 있었어요. 제가 그 계속 얘기할 때 진권 씨는 일단 배제해놓고 채연 씨 눈을 계속 봤는데 네. 약간 흔들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흔들리.. 아 제가 원래 동공을 잘 흔들어요. 아 개인기인가요? 개인기? 네. 아. 저 마지막에 바꾸겠습니다. 바꾸나요? 네. 저로요? 네. 그럼 제가 뭘 선택해야 되는 거죠? 진권 씨에게 캐스팅 버튼 드릴게요. 아 무서워. 아니 저 진짜.. 가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선택! 마피아는 누구? 하나, 둘, 셋! 셋! 본인! 채연!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됐는데? 서로 물고 물렸어요. 잘 물렸어. 어떻게 해요, 이럴 때. 그러면 바로 뭐 10초 뒤에 바로 또 찍나요? 이거 어쨌든 토치 합쳐야 돼요. 진짜요? 저는 채연 씨가 바꾼 게 진짜 의심스럽습니다. 뭘 바꿔요? 나 바꾼 거 아닌가요? 안 바꿨어요. 전 처음부터 아, 제가 바꿨군요, 오히려. 대박이에요! 아니, 저 객관적인 거 얘기해. 진권 씨. 그쵸, 네. 갑시다. 아니 근데 왜요? 그냥 약간 무서운데요? 시민 막 죽이려고 그럼 저도 인자한 웃음 때문에 간다고 해도 괜찮으신가요? 인자한 웃음 때문에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채연! 미안해 진짜 시민이란 말이에요 진짜로. 진짜 잠깐만 무서워요. 일단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시간상 광고 듣고 정체를 밝혀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그러면은 누가 지금 버체가 뭐예요? 버스터즈 채연. 아 버스터즈 채연. 채연 씨가 지금 걸린 상황이니까 네. 밝혀주세요라고 하면은 좀 뜸들였다가 네. 노래가 흘러 나올 거거든요. 네. 뜸들였다가 아까 홍진호 씨가 밝힌 거랑 비슷하게 네. 밝혀주시면 돼요. 홍진호는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저요? 또 채연 씨라 하실 거죠. 사실 처음 느낌은 채연 씨가 강했는데 후반부 와서는 일단. 성재형이 나는 성재형을 왜 찍었냐면은 배성재 안에서가 너무 진권 씨에 꽂혀 있길래 일단 좀 아닌 것 같았거든요. 왜 아닌 것 같은데 그걸 못 느끼지? 마피아인가? 이렇게 이런 눈으로 이제 형을 봤어요. 항상 속옷법 때문에 망하네. 나는 진권 씨를 계속 밀었는데 네. 마지막에 마음이 약해진 어떤 포인트가 있었는데 그때 채연 씨를 봤는데 채연 씨는 뭔가 마음이 약해지지 않게 만드는 어떤 느낌이 있었어. 제가 당당해서 그런가 봐요. 그런가요? 시민의 당당함. 아니 당당하다가 약간 흔들림이 있었어요. 동동 홍채요? 아 이번에 홍채예요? 동동해서 웃겼어. 저도 먹고 있네요 생각해보니까. 자연스러워요. 어? 저 따라 하셨죠? 안 들려요? 지금은 아직 안 열었습니다. 지금 안 들려요. 네. 들어갈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삐지 나오고 네. 채연 씨부터 정체를 천천히 밝혀주시면 됩니다. 들어갈게요. 자, 광고 듣고 왔습니다. 오늘 4인 마피아. 먼저 홍진호 씨가 죽었는데 시민이었고요. 네. 그 다음에 본의 한이와 저의 대결로 갔었습니다만 결국 네. 한이, 채연 씨가 지목이 됐습니다. 그쵸. 채연 씨는 이제
정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다 후회하실 거예요. 진짜로. 가자! 과연 누가 나올지. 네. 아니. 잠깐. 채연 씨는 누굴 지목하셨죠? 저를. 아, 그러면 그 다음은 저네요. 알겠습니다. 저는? 저의 직업은? 저의 직업은? 시민입니다. 어? 아! 아, 맞네. 아, 맞잖아요. 후회하실 거 있잖아요. 진짜로. 아, 마지막에 괜히 바꿨네. 네? 아, 진짜. 여기서 연기다, 무서워. 연기. 아, 진짜. 아, 끝까지 연기하는 것 봐요. 내가 홍진호 때문에 망했네. 아, 진짜. 아. 여러분, 저는 마피아가 아닙니다. 아, 홍진호 때문에 망했어. 정체를 밝혀주세요. 저는 마피아입니다. 아, 이런. 와, 지금 저 지금 팔꿈치에 소름 돋는 것 같아. 자, 아, 90% 다 따라왔는데 막판에 바꾸면 안 됐었어요. 어, 아, 저 지시어는 뭐였습니까, 진권 씨? 바로 토끼였습니다. 아, 햄스터에다가 토끼를 토끼. 얹었군요. 아, 네, 그쵸, 얹어야죠. 아, 역시. 얹어야 티가 안 나죠. 그쵸. 진짜 역시. 맞죠. 미광. 야, 아, 설계 아주 훌륭했어요. 네. 예. 홍진호 씨? 네. 1게임 296 인정합니까? 아, 리더 맞네요, 리더. 리더 맞네요. 아, 예. 역시 리더. 유키드 화이팅! 와, 데뷔날. 아, 진짜 엄청난 홈런을 쳤네요. 저는 완전 깜빡 좋았어요. 그러니까. 네. 홍진호 씨? 네. 이 정도면 1게임 396 아니에요? 네. 아. 제일 마지막 선택이었잖아요. 저랑 채연 씨라면서요. 아니, 정말 논리가 많이 당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사전에 이제 룰 예. 같은 거 이제 설명을 받을 때 네. 홍진호 씨한테 장난 많이 쳐도 돼요. 왜냐면 원래 항상 놀림을 많이 받아서. 아, 그렇게 말해요? 저희한테? 맞아요. 진짜 하면서 느꼈어요. 아, 왜 그렇게 저한테 설명해 주셨구나. 아, 그렇군요. 아, 제가 아, 네. 예, 채연 씨 사과드려요. 막판에 괜히 바꿔가지고. 아, 진권 씨한테 막판에 당했네요. 네. 근데 저거 어떻게 하신 거예요? 느낌이 왔어요. 와. 처음에는 진짜 본인. 에이, 처음에 홍진호 타작했잖아요. 처음에는 그니까 시민으로 이제 죽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그래요. 그걸 좀 더 어필하셨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느낌이 오는데 아 이게 막판에 마음이 약해지는 어떤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아, 와. 네. 홍진호 씨한테 현혹됐습니다. 아. 제가 너무 이제 그런 순수하고 그런 선량한 그런 모습들을. 너무 믿나 봐요. 아. 그리고 하나 더 듣겠습니다. 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거. 믿지 않겠습니다. 홍진호 씨 보니까 나이는 숫자 이상인 것 같은데. 많이 감퇴됐어요, 지금 아, 보니까. 아, 죽은 시간이 아, 분량도 너무 많고. 다 틀리고 말이죠. 아, 이렇게 틀릴 예. 줄 몰랐네요, 오늘. 아. 자, 오늘 본의 한이 진권 채연 씨와 함께 했는데, 오늘 네. 출연 소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 먼저 말할까요? 네. 아, 일단은 라디오 처음 이렇게 나와봤는데, 또, 배성재 선배님의 이제 예. 10 라디오에 나와서 너무 영광이고, 예. 그리고 또 이렇게 데뷔, 데뷔날? 네. 그럼요. 네. 네. 그렇죠. 데뷔날에 이제 또 나오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이고, 시작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네. 저희 뉴키드 멤버랑도 오고 싶네요. 예. 와, 오늘 최초로 4인 마피아 네. 승자가 나왔습니다. 아, 네. 진권 씨. 훌륭해요. 아, 기억해야겠고. 어, 채연 씨는 죄송해요. 죄송해요. 예. 역시 오늘 출연 소감 부탁드려요. 생각한 것보다 더 재밌어가지고 되게 맞아. 시간이 빨리 지나간 것 같아서 진짜. 조금 아쉽고요. 네, 또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또 나와서 그때는 꼭 이기고 싶습니다. 네, 아, 두 분 뭐 본의 아니 활동 포함해서 연기 활동이나 또 이제 데뷔를 또 하신 네. 두 분 또 버스터즈까지 네, 정말 응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계속 쑥쑥 성장하시면서. 성장하시는 길목마다 베테랑 한 번씩 또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불러주실 건가요? 그럼요. 어, 진짜요? 네. 꼭 나와주세요. 자, 그때 아마 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안 돼요, 안 돼요. 홍진호 씨, 사면봉입니다. 아, 네, 예. 오늘
또 굴욕을 당했는데 1게임 3연봉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오늘은 좀 많이 충격적이네요. 예. 오늘 처음부터 제가 틀려가지고 노력이 없었는데 다음에 홍진우 선배님 있으실 때 오고 싶어요. 어 맞아요. 너무 쉽다. 저는 같은 편이에요. 오늘 여러모로 좀 충격입니다. 예. 좀 심기진하고 네, 다음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상처가 되네요. 네네. 자 오늘 세 분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배성재 텐 소등합니다. 야한 꿈 꾸세요. 아,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야, 4인 마피아 승자가 나왔어. 아, 잘하셨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너무 소름이었어요. 그죠? 진짜 우리 둘이 이제. 잠시만, 그, 채영 씨한테 꽂혀가지고. 네? 채영 씨한테 꽂혀가지고. 아, 마피아 뜬 거야. 저에게 꽂혀서. 아, 안 해줬어요, 근데. 본의 아니 서로 이제 불신앙 시작. 내일 봐요, 내일 생방송에서. 내일 생방. 와 사진 찍을까요? 이제 햄스터를 되게 좋아했단 말이에요. 보니 씨는 햄스터를 사달라고 했었는데 생일 때 안 사주셨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햄스터를 되게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햄스터를 사달라고 했었는데 생일 때 안 사주셨는데 생일 때도 안 사주셨는데 5월 5일날 제가 진짜 온 거 같아요. 크로스! 징징콩 할 땐 크로스잖아요. 중학생 때였던 것 같아요. 중학생 때 엄마 엄마가 진짜로 홍보하느라 피하고 싶어서 말씀드렸더니 아 사장님 같이 찍으세요. 이거 먼저 찍고서 찍을게요. 진짜로 절 안 된다고 했으면서 이제 나중에는 몰래 사서 그리고 진권 씨는 이거 샀거든요. 이거 저희가 바로 안 잡는 추억인가요? 바로 채고 다니는 건가요? 나와서 뒤에서 진권 이거 주시는 거예요? 네 정말 오빠 전 옆에 그때도 안 사주신 거 이제 온 건데 나 다리 연지나요? 부럽다! 어린이날 때 제 부모를 담아서 나 상상 계속 하고 있어가지고 저 반 잘라줘요. 왜 반 딱 네 이제 어린이날 때, 제 생일 때도 이제 저는 이제 동물을 사달라고 항상 했었어요. 동물을? 네 햄스터나 아니면 햄스터 토끼 토끼 나왔어. 햄스터 이제 토끼 하나, 둘, 토끼 나왔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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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희 켜져 있어서 한 번만 인사하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안녕. 지금 몇 시예요? 9시 55분. 안녕히 주무세요. 내일 본의 아니 보세요. 내일인가요? 네, 내일도 합니다. 워라스모크. 아, 워라스모크. 네, 6시. 딱 저녁 시간이니까 네. 햄스터 토끼 오늘 음반 나왔으니까 네. 저희 믹스들 많이 사랑해 주세요. 우와 감사합니다. 아 저 젤리 진짜 좋아하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저 잘 먹겠습니다. 이걸 치워봐야겠다. 나도. 저희 정리해. 이 종이는 그 뭐냐 기념품으로. 좋아요. 시민이었던. 제 다이어리에 뽑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좋은 꿈 꾸세요. 안녕. 머리가 진짜 아유 오늘 왜 그래? 아니 대지 홍재호 씨가 좀 게임을 잘 만들어주시네. 스토리텔러가. 주호가. 오늘 완전 게임 왜 이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이렇게 방송을 막 피자 오니까 끌게요.